세곡동욱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충격적인 내용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그 미션을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이 피니쉬를 합니다. 그렇죠? 이 피니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피니쉬를 해야, 그것도 완벽한 풀 피니쉬를 해야 실수할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뜨거? 아니 스윙이 차라리 이렇게 하프스윙 똑딱볼처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지, 어떻게 피니쉬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스윙을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반만 드십시오, 밑으로 드십시오 했는데 클럽 페이스가 조금씩만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고 왼쪽으로 튀어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컨트롤할 때는요, 스윙 궤도를 너무나 쉽게 이탈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니쉬를 먼저 만들어주면, 저는 레슨을 할 때 초보 골퍼가 오건 잘 치는 골퍼가 오건 무조건 제일 먼저 쳐, 받기, 후려, 치기, 들어서 그냥 공을 이렇게 칠 수 있게 되면 그냥 바로 피니쉬를 줍니다. 피니쉬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다 괜찮고 공도 무시하고 피니쉬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50 넘고 60 되시고 저같이 그러면 막 완전히 여기서 부들부들부들 처음에 막 떨리죠. 그래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죠. 지금 눈에 공이 보이세요? 뒤에 피니쉬가 보이세요? 아 당연히 공이 보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요. 머릿속에 공이 보이세요? 뒤에 피니쉬가 보이세요? 아 이제 피니쉬가 보여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피니쉬는 만드는 게 아니라 피니쉬를 때리러 가는 거라고. 그리고 가속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약간의 드로우도 날 수 있고 약간의 페이드도 날 수 있지만 공이 늘 가운데로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립니다. 선수들 중에 피니쉬를 악착같이 하면서 피니쉬로만 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니쉬도 가끔 하고, 제가 말하는 건 풀피니쉬, 그리고 뭐 이런 컨트롤 샷 한다고 여기에서 막 이런 샷들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완전히 레벨이 다른 선수입니다. 피니쉬만 할 줄 아는 건 프로들한테는 디폴트 값이에요. 가장 기본 값이에요. 왜? 피니쉬는 무조건 공을 살릴 수 있어요. 선수들이 피니쉬만 하면 공을 무조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살리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프로들이 투어에서 활동하는 그 구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컨트롤 샷을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 투어에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생각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병옥 골플랩 멤버십 채널에서는 섀도우에서 무조건 피니쉬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은 피니쉬를 만드세요. 어떤 피니쉬든 좋으니 물론 제가 추구하는 피니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을 보고 있으면 무조건 백스윙을 들고 바로 피니쉬로 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피니쉬가 이쁘건 이쁘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놓고 백스윙 들고 피니쉬, 계속 피니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니쉬도 생김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역할,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서 완전히 레벨을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니쉬, 여러분들 생각할 때 딱 보면 이제 그쪽에서 볼 때 이러한 피니쉬와 이건 피니쉬 뭐 그냥 아재 같죠? 근데 탁 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오, 프로 스윙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피니쉬를 선호하겠죠? 근데 프로, 여기서 두 번째 피니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겠어요? 굉장히 나름 넓게 들어왔겠죠. 이렇게 넓어야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온 피니쉬는 내려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 피니쉬 모양에 따라서도 완전히 레벨 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습관을 먼저 드립시오. 공을 봤으면 무조건 피니쉬. 이번 주말은 그냥 공만 보면 아유 모르겠다 계속 피니쉬. 근데 피니쉬하고 공 떨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적이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피니쉬를 붙잡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피니쉬가 안 돼. 그분은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니쉬 했을 때 야 방패 빨리 내려와 이런 분들도 골프를 못 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무조건 필드에 가면 잘 맞건 안 맞건 나는 피니쉬를 계속 버티고 공이 떨어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균 타스가 쭉쭉쭉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옥 선생님만 믿어보십시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